미국과 영국의 억만장자 중에는 우주여행 산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지구에선 모든 꿈을 이미 이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우주여행 산업에 도전장을 내민 3명의 대표적인 슈퍼 부자들,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지난달 31일 영국의 민간회사가 개발하고 있었던 우주여행선 스페이스십 2가 시험 비행 도중 폭발했습니다. 이 실패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던 건 우주여행 사업에 지금까지 10억 달러를 투자해온 버진그룹 CEO 리처드 브랜슨이었습니다. 보유자산 49억 달러, 영국 내에서는 자산규모 8위의 억만장자인 그는 난독증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항공과 철도, 운수를 비롯해 홀라, 보드카 사업에까지 진출했고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는 상식과 통념을 깨는 괴짜 CEO로도 유명해졌죠. 리처드 브랜슨은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여객선인 스페이스십 2를 공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버진 갤럭틱의 민간 우주 관광 상품은 25만 달러를 내고 우주선에 승차하여 2시간 동안 지구상공 100km 궤도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행 상품에 유명 인사를 비롯한 700명의 사람들이 예약을 했지만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약 20여 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패가 그의 꿈을 꺾어버린 건 아닙니다. Space travel, there have been incidents, and then we hope that one day the test pilots will enable people to be able to go to space safely. 우주를 꿈꾸는 억만장자가 또 있습니다. 보유자산 88억 달러, 미국 내 자산 규모 54위인 전기차 테슬라 모터스의 CEO 앨런 머스크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 역시 민간 우주여행 프로젝트인 스페이스 X를 통해 우주 비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는 2006년엔 우주 발사체 팰컨 1호를 쏘아 올렸고 올해 초엔 무인 우주선인 드래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시켰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50만 달러에 화성 왕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은 물론 20년 이내 화성 식민지 건설을 시작해 8만 명 규모의 식민지를 완성하겠다는 야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글 출신 그레그 와일러와 손잡고 인공위성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우주여행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 역시 우주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대표적인 억만장자 중 하나입니다. 보유 자산만을 놓고 보면 앞서 소개해드린 리처드 브랜슨이나 앨런 머스크보다도 훨씬 가쁜데요. 제프 베조스는 2000년 민간 우주 항공사인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준궤도 우주여행선을 개발하고 있죠. 최근엔 미국의 모든 군사위성 발사 업무를 맡고 있는 ULA와 로켓 엔진 공동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스페이스십 2 시험 비행 실패로 민간 우주여행의 꿈이 한 걸음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주를 향한 이들의 도전이 이카로스의 꿈으로 끝나버릴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시작으로 기록될까요?